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3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냥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함께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살아갈 삶과 신앙. 오늘 1부 예배 때 기가 막힌 설교 제목 부활의 신앙은 말씀이 실제가 된 신앙이며 그것을 믿는 신앙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 말씀은 실제가 되고 그것을 믿는 신앙은 그 부활의 신앙 능력이 돼. 그럼 나는 능력 지인아 능력 교복을 입은 것 같은데 능력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난 다시 대학교 들어갈 거야. 그 능력으로 나는 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거야 라고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한번 제대로 그냥 멋있게 돈도 잘 벌고 뭐 나름 이렇게 꿈도 꾸고 은혜를 확 받으면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두고 봐 자기야 내가 프라다 사줄게. 그러더니 저녁에 프라 닭을 사갖고 오는 거죠. 어쨌든 막 그러면서 막 도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은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배워서 또 감동이 와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또다시 한 걸음을 내딛지만 우리 눈앞에는 아직도 그렇죠? 계속해서 광야가 있다라는 거죠. 내 신앙과 믿음, 감정은 게이지가 쫙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앞에 비포장도로가 갑자기 아스팔트로 바뀌거나 1차선이 갑자기 4차선으로 바뀌진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이 마치 그것과 같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거나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쫙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은혜 딱 나는 오늘 1부 예배 딱 끝났을 때 주님 확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 은혜 충만하고 착 천국 가고 뭐 코로나가 뭐 이 마스크 띄어버리고 아버지 그러고 막 그렇죠? 근데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살아가야 될 삶의 광야가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설교 제목이 살아갈 삶과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신앙은 1부 예배 때 말씀을 가져온 것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삶에 신앙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맞죠. 근데 그렇게 안 되지. 그게 잘 안 되잖아.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 옛날에 달리기 하고 싶은데 나는 운동을 잘해가지고 내 1등 할 것 같아. 으아! 마음 벌써 결승전에 가 있는데 다리가 안 따라와. 그래서 자빠져서 넘어졌거든요. 그것처럼 내 능, 그러니까 마음은 원의로 돼? 능력을. 다 서울대 가고 싶지. 수능 봤더니 50점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마음은 서울대 들어가고 싶은데. 너 그랬구나. 그래.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데 갔구나. 좋아요. 그래도 국무총리 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신앙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왜일까? 자, 첫째로 실력을 키우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부활절날 아, 말씀도 있고 부활의 신앙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은 아직도 그 광야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취준생이라는, 실직이라는, 가난이라는, 아니면 질병. 우리 장로님 지금 그 영동 세브란스 입원하러 가셨어요. 또 수치가 안 좋아지셔서 우리 상인이랑 같이 청기랑. 그렇죠. 또 뭐 육체 질병, 또 연약함.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신앙은 실제고 복음은 능력인데 펼쳐진 광야 속에서 왜 우리가 승리를 하지 못하느냐. 자, 이제 그 신앙, 내가 가진 그 신앙의 능력과 그 축복의 삶이 광야에서 정말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실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걸어가야 되는 삶의 광야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력을 키우지 못했어. 3년 동안.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나름 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지만 결국 귀신에게 쫓겨오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병정들에게 잡혀가야 되는 그 광야 앞에서 그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실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고 그 실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사경회 때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3년간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했는데 그들은 잤단 말이에요. 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능력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한 처음, 그 파운데이션, 가장 기초적인 실력이 뭐냐면 기도의 실력인데 그 실력을 못 키운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했고요,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못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왜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계집 여종,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에 모여있는 그 분노에 가득 찬 그 대중, 그 많은 사람들, 사람이라는 그 환경,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바로 기도예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한 게 기도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여서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상 대위임령과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첫 번째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실패했던,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절정의 사건에서 실패하고 도망갔던 그 핵심은 그들이 기도의 실력을 키우지 못해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부, 명령에서 뭐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을 떠나지 말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뭐하는 집이다? 알기는 엄청 잘 알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집을 떠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스테이. 성전, 기도하는 곳에 머물러라 이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스테이, 기도하는 집에서 머물면서
웨이팅, 기다리라고 그러죠.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기도해라. 성령이 기도 한 번 할 때 확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든 사심과 욕심과 누룩을 다 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의 깊은 곳에 가서 기도의 실력이 쌓였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게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어요. 아, 당신이 실제군요. 부활은 진짜군요. 막 기도가 그 뜨겁게 안 나왔겠어요? 그러다가 아, 그들이 정말 기도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찼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실력을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광야가 있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승리해요. 그거는 already야. 이미 주어졌어. 어떤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 봐요. 40년간 광야를 행진했고 요셉 봐요. 감옥에 갇히고 팔리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가 어떠하든 승리해요. 그러나 아무리 already 승리가 준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어도 그 승리를 쓰는 법을, 그 승리를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어. 힘이 이뻐 있는 사람인데 어떤 씨름 기술도 없고 유도 기술, 전 유도를 했잖아요. 기술도 없어. 근데요, 저보다 등치가 막 이래. 저는 이제 20kg가 빠져서 비밀이에요. 어쨌든 그 킬로그램인데 120kg. 우리 충만이가 밀어봐요. 승용이 같은 애가 밀어봐요. 어우, 나는 뭐, 난 이렇게 날씬한데 얼마나 제가 눌리겠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기술이 있으면 이 팍! 매다 꽂아버리는 거죠. 내가 그냥. 중요한 건 기술이 없으면 뭐예요? 저렇게 아무리 등치가 있고 힘이 있어도 그냥 지배당하는 거야. 중요한 건 이미 already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부활의 신앙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신앙, already 주어진 승리를 쓸 수 있는 법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저 아무리 몸무게가 있고 뭐 힘이 세고 근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기도라고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 광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왜? 지속되는 광야의 삶에 지속되는 기도가 함께할 때 감사가 넘쳐. 감사가 넘쳐요. 나는 우리 이현숙 기자님 꽃꽂이 볼 때마다 참 놀래요. 배우신 분이 아닌데. 그렇죠? 중독자셨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어쩜 그렇게 요즘에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까 1부 때 앉아서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게요 계속 쌓인 실력이 생긴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이제는 뭐 마음대로 꽂으시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막 옛날 기도도 이빠이하고 막 꽂으시는데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균형도 잘 맞고 옛날에 약간씩 삐뚤어진 것 같았는데 잘 맞고 실력이 쌓인 거예요. 실력이 지속되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그 실력, 그 훈련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포인트에 어디를 두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뭘 가르쳐주느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이 기도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육체가 중심이 됐던 그분의 삶에서 이제 영적으로 메시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기도가 지속되어질 때, 기도의 훈련이 될 때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 이동원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해해요? 동네 사람,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평범한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인간 김충만이 아니라 기도의 실력을 쌓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변화된 김충만으로 우리가 보여요. 본인도 알 뿐만 아니라.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보면 에휴, 교인이나 그냥 세상 사람에 똑같지 뭐. 왜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기도 못 하잖아요. 우리 한번 주의 앞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그걸 길게 못 끌고 가. 특별히 예배팀들 이렇게 보면 기도를 길게 못 끌고 가. 근데 내가 옛날에는 여기 오기 전에는 일부러 막 늦게 단위에 올라왔어요. 기도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막 인도자 기도 그럼 계속 해야 되는데 또 끊고 찬양해. How great is our God. 나 오라는 거지. Into how great. 안 가, 안 가, 안 가. 또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니 그게 본인은 되게 길게 느껴지나 봐. 아 충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길게 느껴. 이 땅의 모든 사람. 근데 보면 30초밖에 안 지났어. 근데 앞에 서 있고 환경 상황 이게 하니까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분밖에 안 지났어. 1분밖에. 그래 내가 한 10분 해야 되나? 10분을요. 그게 뭐냐면 실력이 없는 거야. 근데 정말 기도꾼 한번 기도시켜봐요. 우리가 다 앉아서 어떻게 앉아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나는 진짜 제가 옛날에 좀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면은요. 윤희수 장로님 말고 제가 어렸을 때 지구를 한 7바퀴 도는 것 같아. 지구를. 이제 하늘을 천상의 하늘로 한 5분 차는 찬양해.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부터 미국까지 그냥 막 쫙 돌고 그리고 그냥 막 모든 성도와 그냥 뭐 전 세계의 그 모든 자 성가대 했거든요 저 자 그리고 푹 자고 일어나서 찬양하면 얼마 찬양이 잘 되든지 기도가 그만큼 길어. 오죽하면 목사님도 뒤에 이렇게 앉아있어. 장님 너무 기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 기침 안 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이거 기도를 시켜보면 뭐. 물론 기도를 짧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식기도는 짧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광야에서 already 이미 주어진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입시를 치르고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정을 건사해야 되는데 그러한 가장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간절함을 두고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그냥 자기의 스펙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29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은 뭐예요? 우리가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실력을.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야에서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의 필드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기도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랬죠?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진들, 가난과 흑암과 질병과 갈등과 분열과 답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멸시가 다 떠나간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떠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이런 생각하죠.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야, 내가.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는 뭐니까 집에서 기도해야지. 그렇게만 해도 감사하겠어. 집에서 기도해요? 안 하지. 우리 홍성아만 교회 와서 하세요. 교회 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집에 막 기도하면 또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국 끓면 국 꺼야지 뭐 안 돼 이게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훈련된 거야. 이거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중보기도팀한테 이거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해.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연속 보고 울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시장 보고 장 보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스테이크 쓸고 있고 그러지 않냐라는 거야. 그게 실력이 없는 거야.
우리 오늘 성악가들 아주 멋있게 노래했는데 진짜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항상 악보 노래만 생각해 막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실력이다. 그 실력이 있어야 살아갈 삶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니 평일날 오는 거는 그래. 그건 뭐 그렇다고 쳐. 그건 뭐 쉽지 않지. 주중 예배라도 좀 나와야지. 그렇죠? 근데 험난한 광야 생활에서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가서 자야지. 이게 실력이 없는 실력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기도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그런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찬양팀들. 인도자든 세션이든 싱어든 기도의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베이스 치면서 계속 기도. 틀려도 기도. 틀리면 그냥 안 치고 막 기도해. 그냥. 괜히 이거 하냐고 기도도 못하지 말고 막. 인도자들은 내가 나와도 막 계속 기도해. 내가 뒤에서 막 자고 더 기도해. 막 기도해. 그래서 나처럼 실력을 키우라면서요. 와 기도해. 나 그거 좋아. 그리고 모든 이런 직분자들. 대표 기도지 마세요. 어머 싫어요. 제가 감히 어떻게? 아니 기도 뭐 대표 기도. 아니 기도 그러니까 이게 뭐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실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실력을 키우리라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설교하고 나서 기도할 때 그냥 막 중언부언하지 말고요. 제가 이제 기도종을 던져주잖아요. 그럼 그걸 탁 잡아가지고 그냥 이거 나 한 눈만 피 이것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도자하고 막 하면 하면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해야 되는데 막 하다가 언제 끝나나 언제 소리가 조용해지나 그러면서 아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뭐 안 해. 그냥 알아서 조용히 해지니까 그냥 조용히 해질 때까지 여러분은 나는 그냥 끝까지 소리 지른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소리가 쫙 페이드 아웃되면 느끼잖아.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내가 최후의 그 1인이 되리라. 그 마음으로 하다가 계속 할렐루야 마지막. 내가 항상 그 마지막 뒷문을 지키리라. 뭐 이런 결단들. 아, 지금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심. 그래서 마지막까지 막히다.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실력은 반드시 광야에서 능력으로 드러난다. 살아갈 삶과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실력을 키우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살아갈 삶과 신앙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제가 살아갈 삶과 신앙에서 실력을 키우라 기도의 실력 둘째 살아갈 삶과 신앙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본질은 영성이에요. 영성 올바른 우선순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이에요. 무엇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것을 위한 아주 귀한 그 예배와 그 예배를 섬기는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뭔가? 나 크리스찬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걸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일로 주신 게 예배와 그 예배를 섬기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싱어, 세션, 헌금 수전, 대표 기도, 그리고 성전 청소,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나 예수님 믿어요. 뭐 식기도 크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 다 죄 짓는데 뭐. 중앙차선. 우리 전도사님도 이 앞에서 팍팍팍팍 유턴해버리는데 뭐. 그랬더니 인천 집사에 나도 있는데 막 그러셨다고. 다 했어. 여기 다 했어. 다. 성아야. 그치?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게 무슨 영광을 드러내요? 박성규 전도사님 안 그래? 전도사님 차더라고. 그때 보니까. 휙 돈 거. 반응을 좀 안 하네. 인치인 집사님이 욕먹었잖아요. 괜히. 이게요.
못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배를 주신 거야. 교회를 주신 거야.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직분과 봉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 있기에,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 그것이 더 중요하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먼저 된 자들이나 직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일주일에 딱 두 번이야. 실시간이든 현장에 와서 예배하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실력이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살아갈 삶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그것은 곧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알바생 돈 몇 푼 준다고 하면 수요일 금요일 금방 달려가잖아. 근데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오면 안 오잖아요.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역시 실력이고 그 실력이 뭘로 바뀌는 거냐? 능력으로 바뀌는 거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우선순위를 잘 세우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은 염려 때문이야. 올바른 신앙 안에서 우선순위를 잘 세우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주중예배나 기도의 그런 어떤 실력을 쌓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아까워하거나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염려가 무의식 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염려의 근본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막 염려하잖아요. 그 염려하는 염려의 근본이 뭔 줄 아세요? 욕심이에요. 욕심. 육체의 소욕이 우리 깊은 곳에 있어. 근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야. 그래서 염려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앞과 뒤에 우리 주님이 뭐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6장 34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할게. 이것은 능력과 축복을 말하는데 그것을 더해주는데 이 6장 33절 말씀 앞절과 뒷절에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염려라는 단어를 쓰셨어. 염려. 그 앞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사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인데 이들 먹을 거 있어요. 입을 거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염려하냐면 욕심, 더 많이 입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 염려. 계속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로 가면 다 있는데 우선순위죠. 하나님에게로 못 가는 이유가 염려 때문이잖아 지금. 그리고 그 뒷절에 33절 그 뒷절 3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이 불안함 두려움 그럴 필요 없다. 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이 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능력이구나.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구나. 지은아, 목사님은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어.
저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예배예요. 심지어 집사님이셨던 우리 어머님도 말리셨지만 하늘이 두쪽 나도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지금까지 지금 뭐 빠질 수도 없죠. 아니 못을 박아놓으셨네 우리 주님이. 어쨌든 근데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산 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근데 제가 신앙인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들을 쫙 이렇게 한번 리서치를 해보면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이 지속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옛날에는 수요금에 열심히 지켰어. 직장에서도 막 힘들어도 막 그치 성대야 막 그랬잖아. 근데요 어느 순간 아니 오히려 더 그게 훈련이 돼서 쭉 지속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점점 우선순위에서 내 거, 내 직장, 내 생활 이 우선순위가 돼. 그러니까 빠져.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합당해. 뭐 직장이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말해.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염려가 있어. 쟤는 알페 로메오를 타는데 나는 티코를 타고 있고 쟤는 결혼해서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데 난 임대 아파트에 살고 그게 염려 염려. 그 안에 뭐예요? 불안,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라면 있어야 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반응해. 왜? 실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 다 아셔.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알아 그래. 네가 실력 없는 거. 아실 거야. 근데 실력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산화탄소 때문에 힘들어도 좀 깼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으려고 그래요 자꾸. 어쨌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염려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지 그러다 보면 육신의 일이 우선시되고 교회에 맡겨진 직분이 없거나 봉사 순서가 아니면 잘 나오던 예배도 안 나와. 나올 수 있어도 다른 세상의 약속을 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가끔 수요예배 저분이 왜 나왔지? 보면 그날 기도 순서야. 그 1년에 그날만 수요예배 나와. 예를 들어서. 물론 맡겨진 듀티가 있어서 나오는 거 좋죠. 그래서 그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수요예배 기도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삶은 광야란 말이에요. Already 이미 축복이 있으면 나 같으면 이미 주어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겠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실력을 키우지 못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 생겨요. 주님이 오시는데도 소도 사야 되는데요. 농가 밭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새로 산 차 튜닝해야 돼요. 아파트 지금 우리 저기 뭐예요? 지금 리모델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주님을 뵈러 못 간다고 이야기해. 저도요 가끔 오랜만에 어디 가면 걔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안 와. 왜 안 하나? 예배도 안 해서 왜 안 하나? 바쁘대. 나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물론 이해는 해주지. 근데 섭섭한 마음 확 올라와. 와 우리 주님 어떠시겠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라고 쫀다 쫘. 그래 쫀다 쫘. 그럼 나오세요. 그렇게 느끼면 그게 나쁜가? 아니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왜 그걸 그렇게 반응하지? 그쵸? 이게 아주 우리의 못된 심보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도 난 괜찮아. 다 하나님도 아시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한 거 나는 계속 빠져도 돼. 이게 뭐야? 제가 1부 때도 설교했지만 말씀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내 안에 뿌리 박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결국 껍데기 신앙만 남고 문 밖에 버려져 일을 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말하는데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신앙이 건강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더라는 거야. 급한 회사 일이 있고 급한 프로젝트가 있고 막 그래도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수준과 실력을 키운 신앙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예배 드리고 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소한 데서 넘어지냐 말이야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밤을 새워서 일해야지. 예배 드리고 지인아 시험 공부 밤새서 하자.
근데 아유 빨리 가서 집에서 프로젝트 끝내버리고 아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자자. 아우 예배 수요일날 아우 빨리 그냥 집에 가서 빨리 공부하고 자야지. 그러니까 예배 빼고 공부, 예배 빼고 일하고 잔다는 거지. 예배 빠지고 일하고 밤에 자야지. 나 같으면 예배 드리고 밤새서 공부해야지. 예배 드리고 밤새서 프로젝트 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쉽게 부인했던 것처럼 예배 빠지고 내 할 일 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얼마나 수준이 없고 실력이 낮고 영성이 낮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 또 이 설교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점점 더 알 수 없는 질병들, 또 중국에 한타 바이러스가 퍼졌다면서요. 그 뉴스 아세요? 출혈성, 그 출혈병. 지금 계속이에요. 계속. 공기는 더 나빠질 거고 질병들 계속 일어날 거고 이제 막 무역전쟁 일어나고 경기 더 안 좋아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미사일 요즘 계속 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내 신앙에 뿌리가 없고 신앙에 중심이 없으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가난과 빈궁이 강도처럼 몰려오는 거죠.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얼마나 멋있어요. 아우, 그 오빠 너무 멋있어. 아무리 바빠도 수요일에는 칼이야. 야, 금요일날 내가 꼬셔봤어. 밥 먹자고. 그랬더니 세상에 뭐라는 줄 알아? 자매요, 절에 예배 가야 됩니다. 아, 그랬는 거야. 너무 멋있어. 나 시집 가고 싶어. 금요일 날 놀까? 어, 그래 놀자. 막 등신.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되게 멋있는 삶인데 그런 삶이 참 멋있는 삶인데 그리고 그럴 때 저는요 연구소 다닐 때도 그 제 고집스러운 신앙관 때문에 처음에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나중에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 인정은 끝까지 가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왜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야. 그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 내가 가끔 그래. 야, 밥 먹고 해야지. 아예 한 끼 정도는 괜찮아요. 너 밥 먹었어? 점심 안 먹었는데요? 야, 안 먹고 어떻게 일할 수 있어? 아, 이따 저녁 먹으면 되죠. 뭐. 한 끼를 너무 우습게 알아. 다이어트 하는 자매들이요. 그쵸? 한 끼 정도 굶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제 아침은 투썸 플레이스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에요, 항상. 상당히 수준 있어 보이죠? 수준 있는 거 좋아해요.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끼 거르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놈 잡아다 놓고 한 3일 굶기잖아요? 아니, 하루, 그냥 올 하루만 굶기잖아요? 안 먹어봐요. 그때서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그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야. 3일만 굶어봐. 그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식은요, 곧 하나님의식이에요. 이 부활주일,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올바른 우선순위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퇴근길이 막히면 여러분들 딱 수요일 날 8시야. 그럼 예배 드리는 거 알잖아요. 그럼 퇴근길이면 아 피곤하다 자는 게 아니라 레시바 딱 꽂고 이어폰 딱 꽂고 이어폰 겁나 좋은 것들 사러 막 선도 없어 이렇게 있는데 막 그런 거 막 꽂고 다니면서 맨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이런 것만 듣고 있고 아 뉴스 듣고 있고 맨 뭐 이상한 거 막 미쳤어 이런 것만 듣고 있고 그 시간에 유튜브 켜놓고 핸드폰 포켓에 넣고 찬양 듣고 아유 충만이 오늘 버버대네 이렇게 듣고 뭐 하면서 오 찬양 오늘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듣고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다 은혜 받은 좀 큰 소리로 할렐루야도 하고 막 지하철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도 하고 핸드폰 좀 줘보세요 아름다 우리에게 구독 신청 옆에서 막 눌러주고 아 저 젊을 때는 그렇게 좀 이상한 짓도 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아, 7시 15분이야 퇴근이야 달려가면 8시 예배 딱 도착할 것 같은데 아우 힘들다 배도 고프고 아우 어떡하지 아우 집에 가자
미안해요. 지옥 가는 티켓이 될 수도 있어. 너무 심한가? 나 오늘 왜 이러지? 실력이 없는 거죠. 철야 9시. 아, 그래. 목사님이 기도의 실력을 키우라고 그랬어. 사도행전과 사복음서가 나눠지는 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딱 갈라지는 그 중심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 기도의 실력을 키웠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에서의 그대의 삶은 완전히 기적 그 자체,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했잖아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러 가야지. 일주일 동안 평생 기도 안 하는데 일주일 동안. 철야 때 오면 한 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배고프고 지치고 막 영혼이 배고픈 건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옛날에 제가 이제 개척했을 초창기 우리 교회가 전국구였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지금 다 아줌마 아저씨들이 됐는데 결혼해서 애도 낳고 깜짝깜짝 놀래요 가끔. 근데 아무리 멀어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달려왔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리 멀어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 영성을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거꾸로 가. 거꾸로 가. 부활절 살아갈 삶과 신앙이라는 이 타이틀 앞에서 기도의 실력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올바른 우선순위. 그건 너무 중요해. 우선순위. 전성도 돌아가면서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찬양이 돌시킬까? 어쩔 수 없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전성도 싱어시키고 막 이렇게라도 해서 강하게 막 제 설교를 오해해서 듣지 말고 이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부활의 신앙도 있고 그 능력도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면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아직도 광야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 그대로인 광야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복받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할 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이게 진리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뼈가 부서져도 기어서라도 나오는 그런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살아갈 삶과 신앙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이 있어요. 자, 기도의 실력을 쌓아요. 우선순위의 삶의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광야인데 이제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길에 신기루처럼 보이는 게 있으니 그게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갑자기 소망 없이 에이 공무원이나 돼야 되겠다. 아이 뭐 할까? 치킨집 할까? 아 자꾸 치킨집 얘기해서 죄송해요. 요즘 이슈가 막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비유예요. 아 또 공무원 미안해요. 그냥 요즘 이슈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길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실력이 쌓였어요. 기도할 줄은 알아. 그리고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딱 보이는 그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신기루처럼 그러나 신기루가 아닌 실제로 딱 보여. 그러니까 달려가야 될 더 골 퍼포즈 목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성별과도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세 때 그게 보였죠. 떨기나무가 보인 거예요. 갑자기 신기루처럼 타지 않는 나무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꿈꾸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 중요하지 않아. 그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봐. 내가 몇 살이다 중요하지 않아. 100세 아들 낳았는데 살아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기도의 실력과 올바른 우선순위를 딱 갖추고 균형 잡힌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광야. 부모님은 가난해. 나는 혼자야. 내가 가장이야. 대학도 못 나왔어. 아니면 실패했어. 사기도 당했어. 괜찮아요. 그 두 가지 균형을 딱 가진 상태에서 걸어가면 저에게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라. 목회의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박성수라는 한 젊은 사업가에게는 뭐예요? 그 세계를 제패할 그런 사업의 비전을 쫙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랜드를 만들었잖아요. 방성기라는 한 청년에게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목회의 비전을 딱 보여줬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랜드 사목이죠.
그런 것처럼 각자에게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를 그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욕심과 돈을 쫓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요셉과 같은 삶을 꿈꿔야 돼요. 분명한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저라고 별집단이 저라고 막 너무 좋은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균형을 갖추면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균형을 갖추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이 생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꿈인 줄 알고 달려갔더니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팔리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꿈을 계속해서 그리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30살이 딱 됐을 때 17살 때 버림받아가지고 30살 13년 고생하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가 거기에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시간과 때를 우리는 규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게 맡겨진 거 편의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서 기도의 실력과 우선순위의 영성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어느새 지금 여기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죠. 기도의 훈련과 우선순위 훈련이 된 자들은 반드시 그 꿈을 비전을 이룬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오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은 건 우리 본문을 인용하지 않은 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스토리고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의식 우선순위. 그렇죠? 믿음으로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죠. 우선순위. 얼마나 바빴겠어요. 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식들도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우선순위.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가 계신 것과 부활의 신앙 노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경고하심을 받고 보이지도 않는 그 머나먼 일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하는데 비 온다고 배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잖아요. 이 모든 믿음.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살아갈 삶과 신앙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죽음, 사망,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멋있게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다가가고 그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돼. 그것은 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로 깊게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의 실력을 쌓고 주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 주님이 계속 찾잖아요. 내가 찾고 또 찾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서 잔치상에 데리고 오랬더니 오지도 않아. 자 이제 잔치가 시작 아무도 안 와. 누구도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선순위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바빠도 오히려 그 예배 드리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졸리니까 자고 싶은 거죠.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디든 훈련과 실력을 갖춰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주님이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가 쉽게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된다. 근데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있는 자가 구하는 기도가 육적이고 세속적인 기도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겠죠.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니까 당연히 다 돼요. 그리고 그 영광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았지만 봐봐, 다 그대로 됐지.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믿음의 실력.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가라할 때 갔고 방주 만들려고 할 때 만들어서 어떤
미치지 않고서의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항상. 항상. 그래서 기도 형성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걸어가라. 방주를 만들어라. 해야 될 일들. 민족을 해방시켜라. 비전과 꿈을 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건 두 번째 소명이에요. 직업은. 항상 세컨드 잡이에요. 그것은. 그게 퍼스트 잡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퍼스트 잡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아까 뭐라고 가르쳐드렸어요? 예배 속에서 섬기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봉사. 이게 다 영광을 위한 일이지. 어디 세상에 영광을 위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선교와 전도로 확장되죠. 그것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개인의 영역에서 영성을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니까. 따라서 그렇게 섬기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 선교와 전도까지 확장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고 자녀도 키우고 물질도 모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더 아름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세컨드 잡을 하는 거고 그 세컨드 잡을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항상 퍼스트 잡, 예배자의 잡.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들부터 아주 그냥 우한 코로나가 신났다니까 다 놀고 쉬고 그냥 아주 그냥 사역자들, 예배 인도자들 지금이 놀만한 때요. 지금이 쉴만한 때요. 지금이 도망갈 때요. 지금이 자빠져 잘 때요. 그러면서 막 이제는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그래도 정말 안 나와. 못 나와. 너무 힘들어. 그게 너무 쉬워졌어. 그리고 와 이렇게도 은혜가 되네 하면서 다 TV 앞에 앉아있는 거죠.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이진숙 자매님, 집사님. 그렇죠? 집이 인천에서부터 다니는데 은혜 충만하면 너무 가까워. 오는 길이 할렐루야. 은혜 떨어져 봐. 안 간다. 씨. 그렇게 멀리까지 내가 왜 가냐. 막. 은비야. 그치? 근데 엄마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너 그냥 전교 1등하고 얼마나 축복이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올바른 저도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주고 저를 위해주면 제가요. 뭘 해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 좋은 게 있으면 막 주고 싶고 그래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그 사람을 그냥 갈구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차피 살아갈 삶이라면 한번 그렇게 올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신기로와 같고 정말 이게 나에게 주어질 일일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져. 제가 추천한 도서 있죠. 신앙의 거인들이라는 책.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 보세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의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그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배의식과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여러분들 기도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항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선순위, 주중예배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보자. 퇴근하면서 이어폰 꽂고 말씀 듣고 시간이 되면 달려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어쨌든 주일, 수요일, 금요일만큼은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일곱 날이나 주셨는데 그 중에서 3일도 다 아니지. 한 시간씩이지 뭐 한 시간. 그 또 요 속으로 같이 두 시간 설교하시면서 설교는 한 시간이고 찬양까지 하니까 예배가 두 시간 되는 거. 어쨌든 그래 두 시간. 주일, 수요일. 주일은 뭐 당연한 거니까 빼고 믿는데 수요일, 금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수요일, 금요일 두 번. 그래 한 시간 반, 두 시간 내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것도 못하냔 말이에요. 아니 꼭 달려 나올 필요 없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앉아서 차에서 차 시동 끄고라도 이렇게 딱 듣고 그 영성 우리 문진호 집사님 집은 분당인데 오늘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간증이 나 옛날의 영성에 다시 살아났나 집은 분당인데 집은 직장은 저기 일산이었단 말이에요. 국립의료원 은혜 받아가지고 달리다가 차 세워놓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야 예리나 아빠 최고야 그렇지? 근데 요즘 뭐 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니 문자를 잘 주고 못 받으니까 그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막 기도하고 좀 그런 멋있는 크리스천들 우리 자매들도 막 밥하다가 8시 탁 호박살도 탁 칼 꽂아놓고 기도합시다. 막 뭘 끄덕이 순종을 하는 이게 뭐 이게 참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제가 옛날에 진짜 그 알바하고
랑콤 화장품 그 샵에서 박스 나르고 독서실 총무하면서 알바하고 할 때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지키려고 그 난리를 쳤던 걸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머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이러다 인생 헛사는 거 아니야? 영생의 개념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로 비교되니까 내가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달려나가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참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 그럼 또 그러지. 목사님 벌어먹고 살아보셨어요? 지금도 힘들게 벌어먹고 산다. 정말 진짜 아휴. 제가 요즘에 말세를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말세를.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서 딱 그때가 됐을 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나 같은 배가 풍랑에 처했을 때 바울을 빨리 로마에 보내려고 무리하게 배를 띄웠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화물, 곡식, 재산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스케줄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가서 받을 임금들 그게 아무 의미 없이 내 목숨 하나 사는 게 너무 중요해져서 다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본질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아플 수도 있겠지만 또 요거 제가 요거 더 먹을 수 있게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아,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요걸 하도 먹어서 아플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걸 그것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발돋움한 우리 젊은이들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차도 생겼어. 차도 생겼어. 옛날에 버스 타고도 왔는데 근데 차 생기니까 더 안 와. 주여 차를 다 가져가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말씀을 맺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갈 삶과 신앙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펼쳐진 광야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게 지금 부활의 신앙과 그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그 광야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실력을 쌓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실력을 쌓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 다시 한번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달려나와서 지키든 내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딴짓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정말 이어폰을 꽂고라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내 삶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과 함께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계획 그 꿈과 비전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 신앙과 살아갈 삶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그 신앙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실력을 쌓기를 하나님 사모하며 기도의 실력을 쌓기를 중보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의 실력을 쌓아 그것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기도의 훈련을 쌓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올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비전과 꿈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예비한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달려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당신의 자녀들 그 꿈과 비전의 주인공들이 되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후대에게 믿음의 선진들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가 아닌 기도로 근심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한국 기독교가 우울함 가운데 부활주의를 드렸습니다. 매번 교단연합, 지역연합, 교계연합으로 성대하게 체육관을 빌리고 광장에서 축구장에서 부활절 기념예배를 정말 화합의 상징으로 여기며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지금 그 모든 예배가 폐해져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고 부활절조차도 인터넷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억압과 압박과 환경 속에 한국 기독교가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굴복해버리고 우리의 신앙 역시 이제 이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과 삶이기보다는 우리의 편의와 안위를 위한 삶으로 변질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오늘 주신 이 말씀과 제목, 살아갈 삶이 아직 남았는데 그 살아갈 삶에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실력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동시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1순위 첫 번째 직업은 예배자다. 두 번째 직업이 내 직장이다. 라는 그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영역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셉처럼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고 아니 그 꿈과 비전을 받지도 보지도 못한 삶의 영역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일어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그 꿈과 비전이 실제가 돼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